자, 이건 약간 심화 단계인데 로밍이 안 좋은 챔피언으로 로밍을 다니면 상대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로밍을 막기 위해서는 바바바바밤 애니비아 장인분을 관피하겠습니다. 자, 일단 6413 요 게임을 신청을 하시네요. 주도권 없는 매치업에서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라인 버리고 로밍 가는 타이밍, 그런 걸 어떻게 막는지, 상대방이랑 턴을 맞추려면, 오케이, 그러면 집 타이밍을 교정을 해드려야겠네. 일단 애니비아 대 라이즈 매치업인데 어떻게 보면 애니비아가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캐리력도 높고. 근데 애니비아의 단점은 지방형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초반에 스노우볼을 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후반 가기 전에 애들이 포기를 한다던가, 보통 암살자들이 굉장히 많거나 뒤에서 오는 챔피언들, 이런 챔피언들을 상대로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비아는 상대 조합을 보고 5픽으로 뽑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장인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든 애니비아를 뽑고 계시죠. 일단 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애니비아 대 라이즈 매치업이면 막상 싸우면 애니비아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라이즈가 Q스킬을 맞아야 돼요. 생각보다 그 각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라이즈가 라인을 그냥 밀고 로밍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AP끼리 만났을 때는 정글 매치업이 진짜 중요합니다. 짜오 대 니달리면은 짜오가 뭔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할 거야. 뭐 갱킹 아니면은 하정. 일단 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미니언 하나 먹어요. 그리고 라이즈가 라인을 안 치고 견제 쪽으로 포커싱을 둡니다. 이제부터.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미니언, 요 미니언을 먹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견제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언제든 애니비아 Q를 피할 자신이 있어요. 딱 그런 무빙인데, 여기서 요거를 나는 안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즈가 순간적으로 빼는 타이밍이었잖아. 스킬 쓰는 타이밍이 라이즈가 백무빙 치는 타이밍이거든. 지금 동시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감정적인 Q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침착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들고 있었으면은 웨이브 미니언을 3개 다 챙겼을 것 같아. 와, 어우 센 거 봐. 자, 이러고 스킬 한 턴 빠진 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 본인이 Q스킬 없었지. 근데 나는 이럴 때는 딜교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약간 풀피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애니비아는 다른 라인의 영향력을 주기가 힘들어요. 라인전 단계에서 로밍을 간다든지,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정글을 잡으러 들어간다라든지 보통 못한단 말이지 애니비아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오히려 피 상황을 서로 계속 깎으면 니달리가 미드 쪽으로 한번 올 거 아니야. 그런 턴을 좀 쓰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라인이 당겨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가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오히려 빡딜교 하면은 갱주도권은 짜오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딜 교환을 해야 이 친구의 로밍을 막을 수가 있어요. 프리한 로밍을. 이때부터는 라이즈가 생각을 바꿀 거야. 아, 얘 너무 살인다. 딜 교환하지 말고 그냥 라인만 밀고 로밍 다니고, 라인 밀고 로밍 다니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바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솔랭 안에서 영향력 덜 주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절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정적인 건 좋은데 영향력을 주기는 힘든 플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라이즈가 그냥 컨셉 잡았죠. 일단은 라인이 너무 쉽게 밀렸잖아. 근데 라이즈라서 어쩔 수 없는 건 있거든. 자, 이건 약간 심화 단계인데, 자, 여기서 슬슬 의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타이밍부터는 슬슬 정글 쪽에서 싸움이 날 거고, 거기서 합류는 누가 더 빨라? 무조건 라이즈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리고 뭐 프로 선수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라이즈가 3렙부터 노골적으로 마나를 막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인의 스킬을 못 쓰게 본인한테 쓰게끔 하고, 본인 물약 두 개를 다 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라이즈보다 먼저 갈 수는 없어. 일단 확실한 거, 매치업상. 그러니까 몸으로 막는 거야. HP 포션으로 로밍을 막는 거예요. 이쪽 앞, 이쪽 무빙을 친 다음에 얘를 때려야 돼. 봐봐, 이거 너무 뒤 포지션 잡잖아. 야, 보였다? 그러면 그냥 얘랑 비벼야 돼. 그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타이밍에는. 보면은 상대가 로밍을 못 가게끔 라인을 푸시하려고 그래. 근데 생각해보면 얘를 너덜너덜하게 만들면은 못 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먼저 테를 타서 가서 정말 이쁜 그림이 나온다면 좋지만, 결국에는 알아둬야 될 게 얘네들의 스펠 체크가 정확히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렇게 도주기 챔피언인 이상 플레이메이킹을 하기가 힘들어.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인전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안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 일자 와드라도 상대 갱킹 루트에 와드를 하나 박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딜 교환을
유도를 했으면 라이즈가 그치 마나를 애니비아한테 썼을 거고 라인을 어중간하게 밀 거고 이런 웨이브엔 집가기 싫을 거고 애니비아가 계속 끊을 거고 그러면은 라이즈 입장에서는 로밍턴이 아예 안 나오는 거지. 애니비아, 아지르, 뭐 미드 제라스 이런 애들은 로밍챔 상대로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면 일단 나는 절대 합류 먼저 못한다. 그리고 상대 챔피언을 절대 로밍 못 가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해야 되고 죽을 각오? 절대 1대1로 안 죽어요 이거. 이 레벨 단계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애니비아가 이 라인을 먼저 못 밀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러면은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야. 애니비아도 지금 이 웨이브를 버리면 본인에게 오는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근데 지금 메타상 이걸 합류 안 해주면 게임이 터진다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은 손해보지 않고 로밍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야. 집 갔다가 충전형 물약을 산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다 써버리고 이거 하나라도 남으면 충전형 물약 못 사잖아. 그 마인드로 해주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저 암무빙 살짝살짝 쳐주고 와드턴 한번 썼어야 했고 여기서 2 빠졌을 때 여기서 암무빙 치면서 딜교환가 살짝만 보고 와드 있어야겠죠 전제조건이. 자 요럴 때 스킬 다 빠졌잖아. 이럴 때 무빙으로 밀어내라는 거야. 2 빠졌을 때 라이즈 이러고 2 썼을 때 이럴 때 암무빙 살짝 쳐줘서 그 2쿨 오자마자 쓰지 못하게끔 얘가 무빙을 여기까지 치게끔 만드세요. 어차피 지금 못 나오거든요 라이즈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게임이 갈린 것 같아요. 여기 싸움은. 그리고 정글이 만약에 또 여기 없었으면 애니비아가 이 라인을 밀기가 진짜 힘들었을 거야. 2레벨 3레벨에 굴러간 스노우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점수가 올라갈수록 실수 하나에 게임이 갈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가셔야 돼요 라인전 운영하실 때. 여기서 밀어내고 야, 이런 플레이가 아까 필요했던 거야. 이런 플레이가 아까 그러니까 좀 내가 볼 때 우랑님이 좀 데이신 게 많은 것 같아. 뭔 말이냐면 정글 뒤에 안 봐주다가 사고 난 적이 많은 것 같아. 지금 약간 과도하게 봐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야도 좁아져서 서폿이 올라온 것도 못 보고 그치 짜오랑 같이 하면은 원콤 내지 맞지. 웨이브는 계속 지옥인데 상대가 그냥 밀고 가네요. 자, 지금부터는 라이즈가 신발이 나왔고 미드 주도권이 나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애니비아가 6렙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받아먹는 게. 네, 텔포로 플레이 메이킹. 이러면 땜 터뜨렸는데 이거 너무 컸는데 이거는. 진짜 컸다. 이달리도 컸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 결국에는 본인이 텔레포트를 끝까지 아낀 거지 이건 우랑님이. 왜냐면은 라인에 쓰면은 결국에는 뭐 한 웨이브 두 웨이브 손해 볼 거 막을 수 있는데 텔을 안 쓰고 다른 라인에서의 그런 손해를 막아주려고. 왜냐면 라이즈가 계속 주도권이 있을 걸 알고 있으니까 좋은 상황을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바텀에 백핑 찍어주셨어야 했어요 이때는. 자 이럴 때는 빨리 라인 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치했습니다. 요것도 좀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웨이브를 밀고 우리가 선 용을 하는 타이밍이긴 한데 굳이 용을 같이 리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상대에게 로밍각을 너무 쉽게 열어줘요 이런 플레이들이. 이거 박은 거 상대의 로밍 위치를 보기 위해서 박은 거.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시야가 있어도 죽는 매치업이면은 얘를 막아야 돼요 탑 매치업. 라이즈 가는 거 그럼 제이스 여기까지 빠지면은 거기서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만약에 제이스를 버리는 게임이면은 얘를 버리고 나서 바텀 다이브를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니달리랑 레넥톤 두 명한테도 다이브를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라이즈 안 가도. 그 말이 뭐냐 애니비아가 바텀 가면 라이즈가 또 미드를 푸시 주도권이 생겨. 그래서 제가 볼 땐 얘를 묶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의 로밍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지방형이 돼야 돼요. 로밍이 안 좋은 챔피언으로 로밍을 다니면 상대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플레이를 따라가는 거고 내가 상대를 미드에 묶어놓는 플레이는 상대가 내 플레이에 막히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들이. 약간 완벽하게 버린 것 같진 않아. 그래도 이득은 본 것 같네요. 레오나가 선턴이기 때문에 좀 이득을 좀 본 것 같긴 한데. 와 애니비아 단단하다. 오우야 손해봤는데? 이러면 손해인데? 이거는 봐줄만 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출발했어? 애니비아가 먼저 출발했지. 근데 라이즈가 동시에 와.
그래서 나는 차라리 얘를 버릴 거면 확실히 버리고 얘 빼게끔 유도한 다음에 그냥 이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럴 때는 지금 우랑님 보니까 핑을 많이 찍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주도하에 게임이 이뤄지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팀이 이기면은 같이 이기면서 팀이 반반일 때 지고 있을 때는 본인의 슈퍼플레이로 역전하는 그런 느낌. 모든 어떤 챔피언이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인게임 안에서는. 핑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인게임 안에서 각자의 목표성이 있을 거예요. 신짜오만의 그런 목표, 제이스만의 목표, 레오나, 이즈 다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런 뚜벅이 챔피언을 했을 때, 지방형 챔피언을 했을 때는 안 밀리는 게 중요해요. 이런 상황일 때 미드피 별로 없으니까 미드 이거 밀어버리자, 미드 쪽으로 게임 해주셈, 미드 쪽에 시야 잡아주셈, 이런 식의 콜이나 채팅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챔피언을 할 때 더더욱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주도를 해주셔야 돼요. 애니메아는 끌려다니면 끝이 없어요. 정말 뭔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라이즈 템포에 빨렸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이 싸움을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애니비아가 자리를 잡고 싸우는 싸움이었으면 이겼을 거야. A few moments later. 얘네가 너무 던지는데요? 쌈 전환 좋아요. 아니 라이즈를 저렇게 한다고? 라이즈가 피드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일단 저는 초반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이 한타 포지셔닝 뭐 이런 거는 다 잘하고 스킬 콤보 이런 거는 본인이 더 잘 알 거고, 그쵸? 근데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는 것만 해도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랑이 수고하셨고요.